일단은 가로세로 사이즈가 136, 136에 95. 튕. 136,95. 익스트루드 20. 뭐 이렇게 됐겠죠? 뭐 중요한 건 얘니까. 오른쪽 뷰 UCSRI. UCS 라이트에서 가운데에서 안으로 얼마를 들어가느냐? 16mm. 16mm. 16mm 들어가서 83만큼 68도 맞죠? 83만큼 68도. 그래서 옵셋 45. 위에는 수직으로 맞았고, 여기는 수 깎았고요. 이해되죠? 조인하고. 전체 너비가 아마 62일 거예요. 익스트루드 62. 그러면은 31만큼 이동을 해놓고 필렛으로, 이거 지금 원타입이잖아요. 62니까 필렛으로 여기를 31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인지? 필렛으로 깎아주면 되고. 이제 여기 기울어진, 시그러진 면에 서클을 그려요. 다이내믹 UCS F6번 키를 켜서. 사이즈가 얼마냐? 요 구멍 뚫린 게 24잖아요, 맞죠? 12. 또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그려요. 앞에 크게 뚫린 건 40이니까 20을 그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얘는 돌출을 할 때, 각도가 있잖아, 60도라고. 테이퍼 앵글. 테이퍼 앵글. 30도를 줘요. 그럼 모아진단 말이야. 빼면 돼? 너무 쉽지 않나? 그치? 뭐, 이거 구멍 뚫는 거 알아서 하면 되는 거. 그치? 끼득끼득. 이거 한번 잡아볼까? 이건 가능하니까. 빼기 V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P. F6번 끄고. A, B, C. 146.9도를 칠하나. 너무 잘 맞지 않냐?